우리 탕수육 만들어요. 예? 탕수육. 네, 찹쌀 탕수육. 와, 탕수육인데 이거 소고기죠? 네네, 어. 소고기 안심. 와. 야, 와, 맛있겠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두꺼워도 되고요. 어. 탕수육 너무 커도 맛 없어. 야, 기름 달궈졌어. 달궈졌어요? 그럼 이거 튀김을 입혀가지고 넣어야지. 조심, 팍 튀더라고. 저 기름 소리만 들으면 진짜 맛있는 생각이 빡빡 들어요. 우와, 맛있겠다. 소스 만들자. 제가 썰을게요, 제가 썰을게요. 이제 반절 해갖고요. 어. 식초 3큰술, 간장 3큰술, 설탕은 하나 반만 넣을게요. 왜냐면 자두첨을 여기다 단맛을 낼 거니까. 씨를 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과일을 깎듯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주세요. 알코올이 조금 들어가면 이게 변하지가 않고 그 맛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많이는 안 넣고 조금. 대단한 셰프님이야. 됐어. 이제 병에다 담으면 돼. 보통 후르츠 칵테일을 넣는데 우리는 자두청으로 지금 강화해서 나는 계절 이거 과일을 청을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대신한 거예요. 그거 하나로 승부가 날 것 같아. 소고기 찍어 먹는다. 상상도 못하는 거야. 됐다. 아. 이제 농도 딱 좋아. 불 꺼도 돼. 응, 됐어. 이제 됐어. 이 자두 청이 들어가서 완전히 뜨겁다. 지금. 보소. 기가 막혀. 됐습니다. 됐다. 완성, 완성. 와, 너 맛있게 잘 됐어요. 가시죠. 우리 뭐예요? 아니 오빠가 하는 거 이제 대박! 오빠가... 짬뽕 만드는 거. 뭐 진짜 재료 다 왔다. 오늘의 메뉴는 네. 짬뽕입니다. 네. 내가 중국집을 22년 했어.
they fought with expert timing. 사선 짬뽕을 만들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가지 해물이 들어간 거를 네, 사선 짬뽕. 와! 시끄러. 시끄러. 헐, 헐. 이거 봐. 자연에서 먹는 중국 음식. 아유. 내가 여기 레시피를 보고 그러면 아, 네. 양파를 어떻게 잘라야 되나요? 양파? 아니 길쭉길쭉한데 네, 몇 개 자를까요? 10명분인데 네. 양파를 많이 해야 된다. 양파를 4개. 들어가면 또 다 돼. 아니 좀 맵더라도 참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진짜 뭐야 뭐 이게. 응? 저기 우리 시키시고 저 김학래씨는 뭐 하시는 건가요? 저기 축구 감독이 직접 네. 축구 하나? 안 하죠. 안 하지. 네. 얘기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양숭이 버섯 몇 개에서 할까요? 양숭이 버섯 몇 개에서 할까요? 당근은 어떻게 써냐고요? 당근은 어떻게 써냐고요? 생강은 오빠 얼마나? 생강 완전 조사요? 왜? 생강 어떻게 완전히 조사 어떻게? 생강을 어떻게 하냐고 완전히? 저분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 생강을 다져 이게 채썰 생강도 채썰어요? 생강을? 예 어떻게 해요 생강은? 예, 생강. 아, 생강 아주 아예 얇게 다져요? 생강 어떻게 하냐고요? 끙 하지 생강하고 말고. 생강하고 예 마늘은 여기 갖고 온 것 같은데 내가. 아 그래? 아 저기 있네 생강 여기. 다진 거. 아니 그리고 여기도 있어. 어 그래 생강 이거 괜히 했네. 생강하고 마늘하고. 아 생강 괜히 했어. 됐어. 아저씨. 그럼 다 한 거야 이제. 뭘 다 한 거예요? 네. 아니 그거만 자르면은. 아 뭘 다 한 거야? 죽순은 언니 해봤어? 아니 죽순 우리가 먹어보면 알잖아. 아니, 보면 이쁘게 아. 있잖아 이쁘게 이렇게. 맞아 이렇게 얇게. 왜냐면 그게 뻣뻣해요. 안 이게 저기 뻣뻣해. 아주 얇게. 오빠 뻣뻣해를 아니, 몇 번인지 아시지? 오빠 뻣뻣해. 죽순 뻣뻣한 거 알겠으니까 생생 정보통도 아니고 지금 해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지금 아니. 자 그러면은 일단 그냥 내 생각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 양숙이 버섯을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썰어요. 아유, 이렇게 이거. 이렇게 썰어요. 그럼요. 얇게. 이렇게 해서 씻어요. 이렇게 해서 임미숙원님 마음을 알겠다. 이제 다 했어요, 오빠. 이제 빨리 짬뽕 만들어줘요. 이제 오빠가 해야 돼. 이모로 오라 할까 이모? 쌤. 네네. 이분은 짬뽕을 할 줄 모르세요. 짬뽕을? 네. 아니 뭐 이상한 걸 이러고 그래. 내가 이거 하느라. 아니 그러니까 짬뽕은 저 향래 씨가 하기로 했어요. 향래 씨가 못해요. 얘기를 못한다고? 네. 안 돼? 아니 돼요. 아니 되지. 야 불만 피워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짬뽕이야. 막 넣어도 되잖아. 그럼요. 이름이 달래 짬뽕인가? 오빠 처음에 야채를 볼까? 아니. 그럼 어디 나 동영상 먼저 보여줘봐 나 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봐봐. 내가 보고 할게. 아니, 잠깐만 기름 반 국자를 넣고. 내가 볼 거야. 내가 볼 거야. 그냥 재료 짜. 반 국자를 넣고. 청양고추, 건고추, 파마늘 향 올려가 올게. 요시고 하면서 뭐 어떤 거라도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 기름을 조심해.
어느 정도? 예, 예, 이 정도, 이 정도 좀 넉넉하게 해야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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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넣지. 아 이게 다시만 해. 오빠 이건 생강이야. 이거 생강이야. 생강하고 섞어 놓은 거거든. 응, 아니 아니야. 생강이고 파. 지금 경신언니가 다 하고 있어. 파. 건고추. 그다음에 건고추도 넣어요? 건고추. 그거 다 넣어. 그리고 넣고 오빠 그리고 좀 뭐 넣어. 탄다. 그리고 뭐 넣어. 너 볶아. 볶아. 내가 넣는다. 어디 있어? 내가 볼게. 마늘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아. 올라올 때까지 볶아. 올라왔어. 그다음에 오빠 향이 올라와. 오빠 그리고 아니 줬는데. 아, 넣어 물 600cc 600. 물 600cc. 여기 있어요. 벌써 물을 넣는 거예요? 600cc에? 간장도 넣어야 돼. 고봉으로 넣고. 그거 다 넣어. 그거 10인분에 해놓은 거야. 이거 다 넣고. 물 더 넣어, 물 더 넣어. 물 저기. 그거 차례대로 넣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는 뭐, 이제 차례가 없어. 이제 다 넣어야 돼. 다 저거 마늘 잘라놓은 거. 짬뽕 색깔은 죽인다. 와. 색깔, 짬뽕 색 아니야. 뭐가 된다? 나 아까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는데. 김용호 쌤 오고 나서 되고 있어요. 와, 우리 애기 희망이 생겼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아이고. 여기는 뭐 그냥 다 썰어놓네. 네, 그냥 무조건. 짬뽕이잖아. 잠깐만요. 꽁닭꽁. 닫을게요. 우여곡절 짬뽕이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앉아요, 앉아. 지금 아주 전쟁 같아서, 전쟁. 미안해요, 오빠한테 너무 내가 면박을 줘가지고. 난 구박, 내가 완전히 내가 팥진 줄 알았어. 이게 너무 끓으면은요. 이게 좀 걱정하고 있구만. 너무 죽으면 그래. 그렇지. 이게 약간 좀 설컹설컹 해야 되거든. 그렇지. 짬뽕은. 와. 와! 끓어. 끓어. 헐. 이거 봐. 와, 어떡해.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어우, 냄새도 다 꼬맬 또. 그냥 재료가 좋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갔어, 지금. 어땠어?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그래? 오빠, 찐해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거의 똑같아. 진짜? 칼칼한 게. 자연에서 먹는 중국 음식. 아이고, 네, 아이고, 앉으십시오. 아이고,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어. 수고했어. 탕수육도 이렇게. 짬뽕은 여기 세 사람이 만든 거야.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맛있다. 칼칼해, 맛있어. 짬뽕 맛있어. 맛있어. 네. 짬뽕 맛 어때요? 근데 소고기 탕수육 너무 맛있어. 소스가 너무 맛있어. 탕수육 진짜 맛있다. 대박. 이게 저기야? 왜 만든 거야? 그럼. 이게 저기야? 아니 소고기 탕수육이야? 사과향이 나. 사과향이.
자두청을 자두청. 아, 자두청. 이게 자두향이구나. 이 향이 뭐지, 계속. 아, 자두향이구나, 이게. 자두향이 대박이야, 자두향. 당수육 시킨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만들었어. 계란 볶음밥. 간단하게 하더라고 볶음밥을. 누가 했어? 하나하고 저기 호하고. 맛있어. 대박. 저희 김여장네에서 했습니다. 맛있어. 그 김학래 선배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식당도 하시니까. 드셔보시기에 셋 중에 어느 게 좀 가장 마음에 드세요? 탕수육이 잘 튀겨졌고 소스가 잘 만들어졌어요. 맞아. 자두향인데 저도 자두향은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나도 처음 먹어봤어요. 우린 또 거의 파인애플 뭐 이런 거로 하죠. 그렇지, 파인애플. 그렇지, 그렇지. 정말 맛있어. 진짜 고급지네. 이따가 그 선물 가져가가지고 고대로 한번 해봐, 집 와서. 네네네네네네. 김학래. 김학래. 집에 가서 해보라니까. 그거. 오케이. 근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김학래 이러는데 와 진짜 우리 뭐냐 김학래 선배님 막 이러는데 오빠가 친구야. 나이가 친구예요? 나보다 오히려 한 살 많거나 한 살 많지 내가. 한 살 많아. 진짜? 한 살에 친구고. 그럼 몇 9년생이에요? 몇 년생이에요? 52년생입니다. 그래서 그 고두심하고도 까까 이랬잖아. 뭐죠? 그럼 70이 넘었어요? 그럼. 오빠가 70이 넘었어? 아니 그럼 70 안 된 사람이 어딨어 이 사람들은. 아 그냥 여기 안 됐어요. 이거 PD들도 다 누가 다 70이 대부분이 70이 안 됐어요. 곧 될 거야 이제. 곧 될 거야 이제. 아니 여기서 70도 안 나는 거 곧 70 된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오빠 이제 저녁 먹는데 뭘 70이 돼요. 근데 하여튼 저기 뭐야 경실 씨는 지금 어머님이 그도 상당히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엄마 95세셔요. 야, 건강은 어떠셔요? 예, 엄마 뭐 무릎 수술만 이렇게 하시고 예, 건강 괜찮으셔요. 아이고,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가 좀 유머러스 하셔요. 작년에 이렇게 작년에 감염이 걸리셔가지고 거의 막 너무 막 위독하신데 근데 그게 이제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치료 받으시면 좀 괜찮으신데 그렇죠. 막 엄마가 너무 힘드시니까 더 이상은 병원을 못 가겠다고 이렇게 그렇지. 누우셨는데 힘들구나. 병원에서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막 지금 입원해야 된다고 막 이런데 막 못 가시겠네.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막 하죠. 나 다 더 이상 못 가겠다. 나 그냥 여기서 네 옆에서 죽을란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드신다.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서 그럼. 엄마 내가 나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엄마 알았어. 엄마 내가 편하게 알았어. 했지만 근데 엄마 지금 의사가 오라는데 엄마 안 가잖아. 그러면 엄마 내가 이제 교도소 가는 거야. 엄마는 편하게 갈지 모르지만 내가 교도소 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디? 내가 교도소 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디?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자식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재밌게 이제 막 이렇게 그래요, 병원 생활을 하고 그랬던 게 내가 그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엄마 이제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드렸거든. 그랬더니 가셨구나. 그랬더니 집이 아까워가지고 내가 좀 있어야겠다. 얘 나이에 부모님이 그렇게 계시다는 거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